이번 유행은 GSHS입니다. GSHS. 이거 보세요. 여기에 아무것도 없죠? HS가 없어요. 이거는 단위 계산 함수입니다. 단위 계산 함수. 유니티 피드백. 이 블록 선도의 특성 방정식을 한번 구해 봅시다. 특성 방정식은 1 마이너스 루프 위드 전향 경로죠. 여기서 루프 이득은 이렇게 1-2ks s+1 s+2인데 여기에 마이너스가 있죠.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 1을 또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는 플러스가 되죠. 그리고 전향 경로 플러스 2ks s+1 s+2. 이게 전달함수. 그런데 여기서 특성방정식이라고 하면은 안정되기 위한 k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이건 특성방정식을 구해야 됩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특성방정식입니다. 이거를 0으로 만들어야죠. 그래서 1 플러스 2k s s+1 s+2 이거로 안정도를 판별합니다. 이게 특성방정식입니다. 정리해보죠. 두 가지로 풀어볼게요.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봅시다. 여기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모든 항에 s s+1 s+2를 곱해줍니다. 1에 s+1 s+2를 곱해줬고 분모 없어지고 여기는 0이죠.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제 수학이죠. s3제곱 2s제곱 s제곱 2s+2k. k랑 s 헷갈리면 안 됩니다. 정리하면은 s3제곱 3s제곱 플러스 2s+2k네요. 이거 3차네요. 그러면은 a, b, c, d 0보다 크고 b, c, a, d로 풀 수 있겠네요. 이걸로 먼저 풀어볼게요. a, b, c, d 모두가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죠? 2k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러면은 2로 나눠주면은 k는 0보다 큰 걸로 하나의 조건을 만들어냈어요. 그럼 bc ad를 해봅시다. bc 2 3 2 6 3 2 6 ad 2k. 이거는 2로 정리를 하면은 부등호의 방향은 변하지 않죠. k는 3보다 작네요. k는 0보다 크고요. 그러면 이거를 부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답은 0하고 3 사이에 있는 거는 1번이죠.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게요. 3차지만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배웠잖아요. 3차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다른 방법으로도 푸는 법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루스표 S3 최고차항으로 써줍니다. S2, S1, S0 1, 3, 2, 2K 그러면은 네모에 들어가는 거는 모래시계 네모는 3분의 2, 3, 6, 마이너스 2K. 이게 네모. 그러면 여기에 세모에 들어가는 거는 세모는 모래시계 네모분의 네모 곱하기 2K 마이너스 3 곱하기 0은 0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 약분되니까 2K만 남겠네요. 그래서 여기서 세모는 2K, 네모는 3분의 6-2K인데요. 이게 0보다 커야 됩니다. 왜냐면 안정도를 판별할 때 1열의 부호가 바뀌면은 불안정, 1열의 부호가 안 바뀌면은 안정입니다. 지금 모두가 양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양수가 되어야 됩니다. 양수가 되어야 합니다. 2로 나눠주면요. K는 0보다 크고 이 조건 하나 만들어줬고요. 이거를 정리하면은 각각 3을 곱하면 6-2K는 0보다 크다. 마이너스 2K를 오른쪽에 넘겨볼게요. 6, 2K. 2로 나눠주면은 K, 3이죠? K는 3보다 작다. 근데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0부터 3이니까 1밖에 되지 않네요. 두 가지 방법으로 푸니까 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것도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과 같은 궤연 제어계. 이거는 H가 없으니까 단위 계산 함수입니다. 종종 문제집에서 특성방정식은 만약 전개한 시스템에서 이 블록선도에서
페루프 전달함수 TS를 구하게 된다면 이거는 종종 GS로 쓰이기도 합니다. 페루프 전달함수를 구할 때는 1-루프이득 전향 경로예요. 전개한 시스템에 페루프 전달함수는 1-루프이득 전향 경로입니다. 영어로 쓰면은 1-루프이득 GH 여기 플러스니까 1-GH죠. 전향 경로는 G죠. 그래가지고 분모가 0이 되어야 되잖아요. 특성 방정식은. 그래서 1-GH 이게 0이 되는 게 특성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특성 방정식 하고 1 플러스 GS HS라고 쓰는 이유가 아까 그런 겁니다. 전개한 시스템에서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는 1-GH이기 때문에 특성 방정식을 이런 식으로도 표현을 합니다. 특성 방정식 구해 보겠습니다. 1-분의 루프 이득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은 마이너스 K분의 SS 플러스 1 제곱이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전향 경로는 이렇게 그대로 써줍니다. 근데 이건 중요하지 않죠. 안정하기 위해서 K 범위를 구할 때는 분모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것을 안정하는지만 보면 됩니다.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게 특성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1 플러스 K분의 SS 플러스 1 제곱입니다. 정리하면요.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되고요. 분배법칙 하면은 전개해야 되겠네요. S제곱 2S 플러스 1 인수분해 공식에서 배웠죠? 그래서 S3제곱 2S제곱 SK 이거 완전 제곱식을 풀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3차네요. 3차 A, B, C, D 0보다 커야 되고 B, C, A, D로 풀겠습니다. 그러면은 K가 0이 돼야 되죠? 이 조건에 의해서. 그리고 B, C, A, D는 2, K. K가 2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래서 K의 범위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아야 된다. 답은 4번이죠. 이거 루수표로 풀어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이 시스템이 안정한 시스템이 되기 위한 K 범위를 구하래요. 그러면은 특성 방정식 구하고 안정도 판별 하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어려운 거는 뭐였냐? 특성 방정식을 구하기 위해서 블록 선도를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구해 보겠습니다. 1-루프 이득 전향 경로예요. 그래서 특성 방정식은 영어를 0으로 만드는 거예요. 루프 이득 한번 해봅시다. 루프 이득은 이거 다 곱하면 되죠? 다 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붙여주면 됩니다. 루프 이득은요? 전향 경로. 1-루프 이득부터 해봅시다. S 플러스 1 곱하기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다 분모니까 분모에 다 곱해줘요. K는 분수가 아니네요. 그러니까 분자에 곱해줍니다.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있죠? 여기 마이너스를 붙여주면요. 그래서 분모는 1 플러스 K분의 S 플러스 1 S 플러스 2 S 플러스 3 분모는 이렇게 되고요. 특성 방정식은 분모를 0으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분모를 없애주기 위해서 모든 항에 곱해줍니다. 그러면은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고요. 이건 K가 되겠죠? 전개해야겠네요. S제곱 2S, S 플러스 2 이게 S 플러스 3이랑 곱해지면 되고요. 이거는 3S로 정리를 합시다. 3S 전개하면요. S3제곱 9S 2S6이네요. 여기에 K를 더해줍시다. K를 더해주면 이렇게 K를 더해주고 0 K를 더해주고 0 이거는 상수죠? 그리고 모든 항이 0보다 커야 되니까 여기는 0보다 다 크고 6 플러스 K가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럼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다는 거를 하나 만들어냅니다. 하나의 조건. 그리고 B, C, A, D 이 66이 6 플러스 K보다 커야 됩니다. 1 곱하기 6 플러스 K는 6 플러스 K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은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K는 마이너스 6보다 크고 그래서 답은 이게 되겠네요. 1번입니다. 이런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지금 뒷부분으로 갈수록 좀 어려워요. 난 이거를 풀겠다 안 풀겠다라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GSHS가 있네요. 저희가 아까 했는데 정계한 시스템에서 1 플러스 GS, HS는 0. 이게 특성 방정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GSHS가 바로 있으면은 1을 더해줍니다. 1을 더해주고 GSHS 대신에 이걸 그대로 써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분모를 다 곱해줘야죠. 분모를 등식의 성질에 의해서 정리를 하면 S제곱 1 플러스 ST1 K 1 플러스 ST2는 0. 정리를 하면요. S제곱 S3제곱 T1 플러스 K 플러스 SKT2 S 차수의 내림 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T1, S3, S3제곱, S제곱 뭐뭐 있죠? S제곱 하나밖에 없네요. S제곱, S만 있는 거는 여거네요. 더하기 SKT2 플러스 K는 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요. 그러면 이게 3차잖아요, 3차. 모든 항이 0보다 커야 돼요. T1이 0보다 크고, 1은 0보다 크고, KT2도 0보다 크고, K도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리고 BCAD입니다. BCAD. BC KT2는 T1K보다 커야 됩니다. BC AD. 그래서 KK 나눠주면은 T2는 T1보다 크네요. 이 조건으로 문제를 풀면은 답은 T2는 T1보다 크다. 이제 마지막 라우스 허위츠의 제일 어려운 문제 나왔습니다. 이제 보조방정식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인데요. 근궤적이 J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은? 이게 어려운 건데 J오메가 J라고 하면은 저희는 복소수라고 했어요. 복소수. 그래서 예전에 복소평면을 하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RE 리얼 넘버, 여기는 IM 이미지너리 넘버. 그래서 J라고 하면은 허수 쪽이에요. 허수 쪽. 그래서 J 오메가라고 하면은 Y축 허수축을 말하는 겁니다. 허수축 이렇게 세로를 말하는 겁니다. 세로하고 교차하는 점은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보다는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익숙하게 하는 게 좋아요. J 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 구해라. 그러면은 어떻게 푸느냐, 보조방정식을 이용해서 풉니다. J오메가는 허수축, 시그마는 실수축이라고 합니다. 제어공학에서는 사실. 그런데 이 시그마가 실수축이라는 거는 알지 않아도 되고요. 그래도 배웠으니까 이걸 시그마라고 하고 J오메가는 허수축이다. 이 정도만 알고 갑시다. 특성방정식을 구해야 돼요. 여기서 특성방정식이란 1 플러스 GS HS예요. 이걸 0으로 만드는 건데 GSHS 그대로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이거를 정리해서 루스표를 만들어 볼게요. 루스표를 만들어 보면은 S, S 플러스 2, S 플러스 4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S 제곱 2S 그러면은 분배 법칙 쓰면은 이렇게 되고요. 정리하면은 S3제곱 6S제곱 8S 플러스 K네요. J오메가 축과 교차하는 점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보조방정식을 쓰는 겁니다. 보조방정식 한번 해볼게요. 보조방정식. 이거를 루스표로 만들어줍니다. 루스표로 만들기 위해 다음 장으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3차로 루스표를 써보면은 8 K 168K죠? 168K 여기 네모에 들어가는 걸 구해봅시다. 네모에 들어가는 것은 모래시계 6분의 68에 48 마이너스 K 이렇게 되죠? 그리고 세모에 들어가는 것은 모래시계 네모분의 네모 K죠? 그래서 네모 약분되니까 이건 세모는 K예요. 그대로 넣어볼게요.
48-K, 6. 이거는 K입니다. 그래서 보조방정식을 구할 때는 임계값을 구합니다. 임계값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처음 나온 거, 모래시계 처음 한 거를 0으로 놓으면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구하면요. 48-K는 0이 되죠. 양변에 6을 곱하니까요. 그래서 K는 48이 되고요. 보조방정식은 어떻게 하느냐. 보조방정식은 여기다 48을 넣어요. 48을 넣으면은 여기 앞에 6 있죠? 6 S제곱 더하기 48은 0이다. 모래시계 전에 있는 거를 이용해서 보조방정식을 만듭니다. 여기에 있는 거에 S제곱 곱하고요. 더하기 K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6 S제곱 더하기 48을 풀면요. 계산을 하면요. 6 S제곱은 마이너스 48 그리고 S제곱은 6분의 마이너스 48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지금 S를 구할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분의 48이죠? 마이너스 48이죠? 여기서 허수는 루트 마이너스 1이 허수잖아요. J라고 쓸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또 구할 수 있느냐? 풀마 루트 6분의 48 J라고 앞에 뺄 수 있습니다. 루트 마이너스 1을 뺄 수 있어요. 그래서 6분의 48을 루트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게 풀마 J 2 루트 2가 되네요. 그러면 이거를 2.828 J 2.828427 점점점점 나오는데 소수 셋째 자리까지 나타냈네요. 그러니까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답은 1번이네요. J 오메가 추가하고 교차하는 점은 좀 어렵습니다. 루스 보조방정식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J오메가는 허수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 더 풀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허수축하고 교차하는 점 그리고 또 J오메가하고 J오메가 축하고 교차하는 점을 나타내라고 할 때 이때 보조방정식을 씁니다. 이게 J오메가가 허수축이기도 하고요. J오메가 축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J오메가 이렇게 0으로도 씁니다. J오메가는 허수축이다 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허수축과 교차하는 점, J오메가 축하고 교차하는 점 이건 다 보조방정식을 써서 푸는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게요. 특성방정식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루트표를 만들면은 이렇게 되고요. 지금 네모에 들어가는 거 구합시다. 모래시계 네모는 9분의 180 마이너스 K가 되겠죠. 이걸 0 만드는 값이 임계값입니다. 임계값을 구하면요. K는 180이죠. 이 K는 180이라는 걸 구한 다음에 바로 위에 넣어줍니다. 바로 위에 넣어주면 K는 180. 앞에 9가 있죠. 그러면 앞에 9에 S제곱을 곱한 다음에 K를 더해줍니다. 여기다 S제곱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180.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은 S제곱 더하기 20은 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죠. 9로 나누면요. S제곱은 마이너스 20 그리고 이 제곱을 풀면요. S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20입니다. 이거를 또 정리를 하면은 루트 마이너스 1을 앞으로 빼면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특성 방정식을 바로 안 줬어요. 특성 방정식을 바로 안 줘가지고 1 플러스 GS HS를 이용해서 풉니다.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풀면 됩니다. 여기서 특성 방정식을 구한 다음에 루트표 만들고 루트표 만든 다음에 보조방정식 만들어서 푸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계산기까지 넣어야 되죠. 초고난이도입니다. 초고난이도.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회로이론 및 제어공학에서 나오는 모든 문제를 정리를 했고요. 차근차근 하시면은 다 하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뒷부분에 관련된 내용들은 버려도 됩니다. 루스 보조방정식 이런 건 좀 버려도 됩니다. 그래서 좀 욕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끝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지금까지 라우스 허이츠, 루스표 문제는 다 풀어드렸습니다. 한 20, 30년치는 다 풀어드렸으니까 또 여기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카페로 질문해 주시고요. 강의 자료는 카페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